어그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공개부터 하겠습니다. 한국 출국이랑 입국 기준으로 했을 때 272일 여행했어요. 그렇게 여행했을 때 9개월 정도 여행을 했고, 유튜브 수익으로만 봤을 때 1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얼추 한 달에 뭐 12만 원, 13만 원요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 조회수로는 정말 이게 어림도 없을 그런 기준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저한테 후원 같은 걸 슈퍼챗으로 보내주셨어가지고 890달러 요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누적치가 미국에서 하는 원천을 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카오로 제가 또 송금을 받는데, 거기서 또 나가는 수수료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빼면은 한국 돈으로 110만 원 정도가 지금 제총 누적 수익입니다.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한 번은 좀 정리하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여행을 하게 됐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되게 단순했습니다. 저는 여행, 해외여행을 안 해봤었거든요. 예능에서 나오는 나영석 PD님 예능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들 걸 보게 됐어요. 이렇게 보다가 한번 여행을 꼭 해봐야겠다. 이렇게 할 때, 코로나 시국이 조금 조금씩 풀릴 때쯤에, 그때는 제가 지하철을 1년 동안 못 탔었거든요. 폐쇄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하철은 이게 창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공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또 극복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그 당시 한달 여행을, 열차 여행을 이렇게 횡단을 쭉 했는데, 후쿠오카부터 삿포로,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쭉 한번 여행을 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조금 더 어릴 때 여행을 좀 시도해봐야겠다. 나중에는 이제 몸도 조금 더 결국 노화가 생기고 이러니까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국 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일을 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아 이제 한번 여행을 해봐야겠다. 유라시아를.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횡단으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한 게 이번 유라시아 횡단. 우리나라에서 바로 로드로 할수 있는 육로 횡단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저기 오물풍선 날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 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는 배가 풀렸어요. 그걸 타고 칭타오를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중국 여행을 쭉 하고 처음으로 몽골 그 육로로 한번 넘어보고 중국 끝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갔어요. 러시아 갔다가 중앙아시아 여행하다가, 원래 제 계획은 아시아를 이렇게 한 바퀴 육로로만 돌고 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를 계속 보는데 유럽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횡단하는 마당에, 아, 이거 횡단으로 유럽까지 한번 가보면 좀 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까지 여행을 쭉 해요. 모든 게 처음이니까 여행 자체가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북극까지도 한번 가보고 한국에서부터 논플라잉으로 유럽 끝까지는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와중에 저는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리고 남유럽 이쪽으로는 가지 않는 루트긴 했었어가지고 정확히 유라시아를 다 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횡단을 꼭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니까 이제 만족이 됐어요. 근데 만족이 되는 와중에 뭐 컨텐츠를 뽑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즐기기에는 뭔가 이제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때 바로 이란으로 가게 됩니다. 운 좋게 스페인에서 이란 비자를 구해서 이란 여행하고, 그 다음부터 중동 여행을 좀 도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모든 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육로 여행이 저는 왜 재밌었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경 넘는 거를 막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을 좀 이제 해소하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막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여행해서 했던 게제 이제 여행의 약간 동기였어요.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약간 하면서 폐쇄공포증도 조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제가 결국에는 저기 스페인에서 이란 넘어갈 땐 비행기를, 국제선을 처음 제가 이제 제대로 타봤거든요. 그때 타보니까 아, 이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물론 아직도 비행기 타는 게 조금은 후달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어딜 가든 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카이빙을 했고, 그런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 여행하는 걸로만 정말 만족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 여행 자체가 엄청 기획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재미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재미없긴 한데, 재밌는 편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유튜브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국에 와서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있다가 다시 나머지 유라시아 국가를 쭉 여행하려고 했는데, 논스톱이 한번 끊기니까 뭐 그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억지로 나가가지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좀더 정리하고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시간을 가져보고 나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시간도 한번 가져갔습니다.
채널 성장이나 이런 걸 너무 생각 안 하고 한것 같아서 이제 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결론만 말하면은 유튜브로 좀더 이제 돈을 벌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심층적으로 좀 만들어서 사람들과 좀더 교류해야겠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 과거에 했던 여행을 다 부정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다 즐거웠던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없고, 이제 아쉬웠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반성해보면서 이제 가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요목조목 이렇게 가고 싶은 데서 좀 제대로 볼수 있는 여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유튜버분들 것도 자주 보긴 하는데, 이번에 와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또 보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 재밌고 참신한 그 여행을 제외한 유튜버들도 많이 보고 나서 다른 영감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영화 감독, 그 쿠엔틴 타란티노처럼 이런저런 거다 짜깁기 해가지고 모방에 그냥 끝! 해서 참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제가 여행을 해보면서 유튜브를 많이 도전해볼 것 같고 얘기를 다한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식으로만 여행해가지고 되게 막 중복되는 느낌의 영상들도 많고 뭔가 좀 지루한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스스로 저도 편집하면서 너무 재미없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막 동유럽, 북유럽 이쪽 구간은 솔직히 제가 여행하면서도 지루하기도 했지만 영상을 편집하고 이럴 때도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100개 이상을 만들어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사실 저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제 재생 목록으로 가서 이렇게 다 보시는 게 좋지만 분명히 재미없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흥미있어 보이는 영상 위주로만 그냥 보셔도 좋고, 아,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되게 줄인 거거든요? 저 여기 다 적었어요. 계획도 안 짜고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남겨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 그 자랑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사람 옛날에 3,000다리, 2,000다리 때부터 나이 사람 봤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좋아요나 구독, 댓글 같은 거를 구걸 아닌 구걸을 이렇게 한번 꾸준히 봐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잠깐 보러 와서 이렇게 흥미 가져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뭐 약간 비판적인 글 써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막선 넘는 악플 말고. 또 누구 뵐지 모르지만 항상 이 영상을 또 보면서 저를 찾게 된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색하고 이런 영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막 라이브나 이런 것도 조금씩 했었는데 그런 거에서 하는 건 너무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오늘 역시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정돈된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여행도 잘 마친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채널을 진심으로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재밌고 잘 먹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